지금부터 이제 한 사람씩 한번 읽어 나가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이렇게 시작을 보는 게 낫겠지? 예. 네. 선부두에서 원목할 점을 하고 있는 최충명입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성도금방 성림 속에서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돈이 아니라 공동의 약속을 파괴한 것입니다. 아, 돈이 아니라 공동의 파괴를, 공동의 약속을 파괴한 것입니다. 돈이 아니라 공동의 약속을 파괴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수사견의 포스트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범인이 체포되지 않았다고 해서 현상금이 유보돼야 합니까? 당국이 한 시민을 오르막시키면 누가 되냐 합니까?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그 마지막으로 더 강하게 나가는 방법, 중간 정도 또 약하게. 제가 부르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서 이제 지금 낯섭니다. 모든 게 낯섭니다. 파이팅!